진짜 많고 뭐 액세서리나 그런 패션 아이템도 예쁜 게 많은데 리빙 제품도 뭐가 되게 많아요. 해외 곳곳에서 수입된 게. 그래서 저는 리빙 제품을 샀어요. 포장도 엄청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유리 제품이라 되게 신경 써서 포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이쁘지 않나요? 네덜란드 브랜드라고 했는데 체코 제품이네요. 아, 체코에서 만들었나 봐요. 이거랑 빗살무늬가 앤틱한 느낌도 나고 해서 예쁘고 이 유리 자체가 완전 클리어한 그런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살짝 브라운빛이 돌더라고요.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사실 디저트 보울도 있었는데 그것도 살까 하다가 너무 많이 이것저것 사는 것 같아서 가격은 얘네가 85,000원? 엄청 가벼워요. 각각 85,000원이고 이게 45,000원? 42,000원? 그 정도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. 여기에 올리브 같은 거 넣고 와인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요즘 얼마 전에 네스프레소에서 나온 코스타리카 이 캡슐을 사서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라떼로 먹긴 하는데 그냥 다른 캡슐보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. 집에서 라떼 드시는 분들은 이거로 꼭 드셔보세요. 벌써 두 줄째예요. 오늘은 이 독일 빵집에서 사온 빵들은 어젯밤에 냉동실에 있던 거 여기 그릇 위에 올려놔서 해동시켜놨고요. 금귤 몇 개 슬라이스하고 그리고 라떼.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타리카 캡슐로 했어요. 해바라기 씨 장난 아니죠? 진짜 맛있어요 여기 빵. 어제 오늘 계속 빵만 먹어가지고 건강식으로 샐러드를 만들어봤어요. 컬러풀해서 너무 예쁘죠?